앞쪽으로 고재현이 한동현에게 김영인 돌파 짧게 다시 한번 오른쪽 돌파 시도 제철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슛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선제득점을 기록합니다. 칼빈 됩니다. 스코어 1대0. 자, 오른쪽에서 완벽하게 허물어냈던 칼빈데 결국 박스 안쪽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앞서가는 점수를 기록합니다. 아, 지금 완벽한 득점 장면이 나왔는데 박우현 선수로 보이거든요. 발만 갖다 댔던 박우현 선수였고, 아, 여기에서 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원철 골키퍼가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워낙 예리한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손끝에 맞고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우현의 선제 득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칼빈대입니다. 부분들을 공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재되는 장세훈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고 38번에 임민혁 선수가 투입됩니다. 크로스 좁은 공간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낮게 굴절 박스 안쪽 슛 골! 결국 동점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장인우 선수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두드리고 두드린 끝에 인재대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고 박성재 선수의 크로스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슈팅을 가져갔었던 장인우 선수였습니다. 후반전 84분을 향해가는 그 시점에서 팀의 동점골을 안겨주는 장인우. 스코어 1대1.